여러분이 만약 밤사이 돼지가 나오는 꿈이나 몸에다가 똥을 처발처발 하는 꿈을 꿨다면 오늘 뭘 하실 건가요? 평소에 미신을 1도 안 믿더라도 믿져야 본전인데 복권 한 장 정도는 사겠죠.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꿈이라도 꾸면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만두처럼 꿈이라는 것 자체를 잘 안 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얘는 그냥 잠이 온다 싶을 때 침대에 누워서 눈을 스르르 감았다가 번쩍 뜨면 그냥 아침입니다. 거의 뭐 수면 내시경 받는 수준의 꿀잠이죠. 대체 왜 누구는 꿈을 꾸고 누구는 잘 안 꾸는 걸까요? 아니 무엇보다 꿈이라는 것은 대체 왜 꾸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꿈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꿈에서 나온 내용이 신의 계시나 하늘이 보낸 메시지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산부의 꿈속에 스님이 나와서 황금 두꺼비를 건네주었는데 이건 우리 애가 장군이 될 것이라는 예지몽이다 하는 식이죠. 그렇게 신비롭고 영적인 영역이었던 꿈을 준내 냉철한 이과충의 시선으로 분석한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는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억눌린 욕망과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 했죠. 예를 들어 꿈에 나온 지팡이나 우산 등 길쭉한 물건은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 그리고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은 성행위를 상징 네, 아무래도 지금 시각에서 보기에는 임어병스러운 해석도 포함되어 있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후대에 큰 공헌을 했지만 REM 수면의 존재가 발견된 이후 그의 꿈 해석법은 후대 뇌과학계의 반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면에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자고 있는데 눈동자가 막 좌우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을 REM 수면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 잠에 들면 약 90분마다 한 번씩 총 4회에서 6회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약 80% 정도가 이 REM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죠. 재밌는 건 REM 수면이 시작되면 우리 뇌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화학 물질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질은 증가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온갖 종류의 기억들이 무논리와 무지성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은 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월드컵 경기를 본 후 재밌는 무협 소설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꿈에서 산타클로스 옷차림으로 무협 주인공들과 함께 축구를 한 게임 뛰었는데 양념치킨 모양의 우승 트로피를 받는 완전 도라이 같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우리 뇌의 전전두엽은 감정을 절제하고 일의 시간적 순서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데요. REM 수면 동안에는 이 전전두엽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서움,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이 극대화된 꿈을 꾼다거나 꿈속에서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 바뀌게 된다거나 하는 게 사실은 REM 수면의 장난질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비REM 수면 단계에서는 훨씬 일상적이고 평범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꿈을 꾸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대의 뇌과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그냥 꾸는 거고 큰 의미는 없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들은 경험이 단지 랜덤으로 재생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는 REM 수면 동안에 여러 기억들을 떠올리는데요. 꿈이라는 건 단순히 그 이미지들이 결합된 결과일 뿐 딱히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에 분자생물학자인 프랜시스 크릭은 꿈이 뇌의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정보가 마치 찌꺼기처럼 꿈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꿈은 일종의 가상 시뮬레이션이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가설인데요. 꿈이라는 안전이 보장된 가상 환경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실제로 실험해보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트라우마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인류가 꿈을 통해서 자연의 공격과 위협을 극복하면서 생존했으며 꿈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낮에는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점들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귀신같이 해결이 되는 경험이 종종 있죠. 이 또한 꿈이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정보를 정리해준 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안 꾸면 혹은 많이 꾸면 안 좋은 건가요? 누구나 매일 밤 꿈은 꿉니다. 꿈을 잘 기억하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다만 잠을 자주 깨는 사람일수록 꿈을 기억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을 꾼다면 일단 수면 습관부터 점검해야 하고요. 잠을 아주 개운하게 푹 자는데 꿈도 많이 꾼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럼 만약 꿈을 많이 기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잠을 많이 자서 REM 수면의 횟수를 늘리고요. REM 수면 즈음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거나 10분 간격으로 자고 깨기를 반복하면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여러분의 피곤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꿈은 흑백인가요? 컬러인가요? 한 논문에 따르면 20세기 초에는 유독 흑백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흑백 영화와 TV, 흑백 사진 때문인데요. 흑백의 화면을 보는 경험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스스로 기억을 수정해서 꿈을 흑백으로 회상한 거였죠. 이미지가 없는 소설처럼 꿈에 명확한 색깔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컬러 꿈을 꾸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근데 뭐 어느 쪽이든 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간만 꿈을 꾸나요? 포유류, 그리고 일부 조류와 파충류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꿈을 꾼다의 기준은 REM 수면 뇌파가 나타나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사실 동물들이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진실은 어떨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꿈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아무쪼록 부디 제 꿈 꾸시길 바라며 교양만두였습니다.